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장 성분하고 팔품사는 가장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요거를 정확하게 잘 해줘야지. 아무래도 이게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아니면 이게 이제 명사다, 형용사다, 뭐 대명사다, 아니면 뭐 접속사다, 전치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게 헷갈린 상태라면 계속해서 뭔가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암호를 가지고 이게 지금 문법 용어인데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암호처럼 들리잖아. 좀 듣기 싫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조금 귀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팔품사 8가지가 되겠지?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 팔품사에는 뭐가 있을까? 명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 명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 명사를 대신해주는 애들,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런 것들 뭐라고 부르지? I나 U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지. 인칭 빼고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대명사. 자, 팔품사를 이야기할 때 여덟 가지를 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다가 살붙이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명사, 대명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동사가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 동사. 그리고 또 명사 같은 애들을 수식해줘 상태라든지 성질 같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 그게 뭐죠? 그치, 형용사가 있지, 형용사. 뭐 예를 들면 beautiful 이라든지 big 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빠르게, 아주, 어제, 오늘 뭐 이런 표현들. 아까 전에 잠깐 봤던 건데 이런 애들 부사라고 부르죠. 부사.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는 거,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품사, 이걸 뭐라고 불렀지? 접속사라고 부르고, 또 위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 또 뭐가 있다?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하는 뭐가 있다? 감탄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요걸 보면서, 아, 우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애들이 막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 얘는 명사구나, 얘는 대명사구나, 동사구나,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선생님들이 어떤 문장을 해석하면서, 아니, 문법을 설명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계속 남발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문장 선분보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여덟 개나 되니까 공부해야 될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 명사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 명사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Book, cat, dream, Tom, movie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 이게 명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 그지? 명사다 이런 애들 명사라고 부르고, 명사는 뭐를 나타내는 거지? 이름이지. 이름, 뭐 사람 이름도 있고, 아니면 동물, 사물, 사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명사라고 부른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한번 문장을 봅시다. Mr. Kim likes books. Mr. Kim은 책을 좋아한다. 자, 다음 문장 보면 This is a great book. 이것은 아주 훌륭한 책이다. 자, 세 번째는 I live in Korea. 나는 한국에 산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다 뭐로 볼 수 있고? 명사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Mr. Kim lives Korea 라는 얘기를 했고, 자, 여기 위치에 따라서 분석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문장 성분을 공부했으니까 Mr. Kim이 문장의 성분 중에서, 여기 팔품사 말고 문장의 성분 중에서 뭐라고 부르지? Mr. Kim? 주어라고 부르지. Mr. Kim 주어, like가 동사, book은 목적어로 볼 수 있어야겠지. 주어랑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볼 수 있다. 뒤에 것도 봅시다. This is a great book. 이것은 훌륭한 책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great는 문장 성분 중에 뭐지? 수식어로, 형용사로 책을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지? 자, 그리고 this는 여기서 뭐죠? 주어가 된다. 자, 그리고 is는 동사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북은 뭐가 돼? This하고 a great book이 같은 거니까 for로 볼 수 있는 거지, for. 자, 다음 거 보면 I live in Korea. in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in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로 불러. 그리고 나는 한국에 산다. 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라고 하는 애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는 무슨 격으로 나와야 되냐면 목적격이라고 불러, 목적격. 나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어, 그지? for, 뭐뭐를 위해서라고 한 전치사가 있거든. 그럼 나를 위해서라고 할 때 for me로 쓰니, for I로 쓰니? 나를 위해서. 요거 써야 되지. 우리가 인칭대명사 이미 공부를 했고. 자, 근데 이 me가 무슨 격이었어?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이지. He likes me. 그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I like him 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I like him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는 주격이고 여기 있는 me는 목적격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지? 목적어는 주어랑 같지 않잖아. 그지? 그 위치에 우리가 me라고 하는 거 써. 근데 중요한 것은 for me가 맞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전치사 다음에 이 명사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자리 이거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목적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서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라고 편히 이해됐어. 그래서 명사는 어느 위치에서 쓰인다? 네 가지 위치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쓰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장의 성분 중에서 동사 빼고 전부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쓰인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면 되겠죠. 편히 이해됐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인데 그 이름들이 문장 안에서 네 가지 위치에서 사용된다. 요것까지 공부하면 명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숙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라고 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갈 때 그걸 덮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명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갈게요. 다 이해됐지? 필기 필요하면 필기를 좀 하시고 여기 있는 거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냥 아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 아니면 뭐 한번 들었으니까 기억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적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 동사. 자, 여기 동사에 보니까 be, have, go, speak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동사는 우리가 다 알아봐, 그지? 이미 우리가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동사 자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야. 동사는 그래도 한번 정의를 해보고 갑시다. 아까 문장 성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 동사는 뭐다? 주어가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사람이나 마찬가지도 사람, 사물, 동물 그리고 행동이나 상태 나타내는 말 이걸 동사라고 부른다. 구성 성분하고 문장 구성 성분하고도 겹친다라고 할 수 있지. 동사는 다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 그치,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있다. 비동사에는 당연히 어떻게 있고 am, are, is, was, were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be, 얘가 비동사고 나머지 이런 애들은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특별한 행동에 이름이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통 여기서 지금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행동을 나타내는 게 무슨 동사고? 아까 전에 한번 봤었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동사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비동사다. 그치, 비동사 주어 다음에 나온다 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 So I play tennis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테니스를 친다. 일반 동사 나왔고 아이가 주어. 테니스는 뭘까? 목적어입니까? 보호입니까? 목적어지. 목적어 보호를 구분하는 것은 목적어는 주어랑 같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on Sunday 일요일날 그래서 on 전치사고 전치사고 괄호 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 동사 play 동작어 나타내는 거지. 나는 테니스를 친다 라고 John is my classmate. 저는 내 반친구다. 자, 동사는 여기 있는 is 비동사로 볼 수 있고 John이 주어. My classmate는 뭐지? 보호로 봐야 되겠지. 보호 주어랑 같은 대상이다. 보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동사는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사물, 다음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 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석은 뭐뭐하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뭐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공부했던 거여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어. 자, 대명사. 대명사는 대 앞에 있는 대는 뭐야? 대신한다는 얘기지? 명사를 대신해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I, you, he, she, they, them, this, that. 어디서 외웠지? 인칭 대명사에서 우리 이미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Kate has many friends. Kate는 가지고 있다.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목적어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Kate하고 friend하고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She likes them. 그녀는 좋아한다. 그들을. 그러니까 She가 받고 있는 건 누구지? She가 여기서 받고 있는 거? 대신 쓰는 거 어떤 거를 대신 쓰고 있어? Kate를 대신 쓰고 있는 거잖아. Kate가 그녀로 받고 있는 것이고 자, them은 뭐를 대신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many friends 요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신 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t's my wallet. 그것은 내 지갑이다. 그래서 그것 맥락이 있었겠지. 글이 있었으면 그래서 어떤 애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대명사로 볼 수 있겠고 my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 중에서 수요격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은 내 지갑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 요거를 우리가 대명사로 부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칭 대명사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형용사. 지금 형용사 보니까 kind, good, fun, dark, beautiful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단어 외울 때 보통 뭐뭐 하는 그러니까 kind는 뭐야 친절한, good은 좋은, fun은 재밌는, dark는 어두운, beautiful은 아름다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형용사의 주요 기능은 뭐야? 형용사의 주요 기능은 명사라고 하는 것에 상태, 성질 나타낸다. 명사의 상태나 성질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문장이 있는데 두 가지 쓰임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 하나는 이미 공부한 거고 자, 둘 다 공부한 거야 문장 성분에서. 자, the book is fun. 그 책은 재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 여기서 fun은 뭐로 쓰였지? 문장 성분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 중에서 보호지. 그지? 맞아. the book이 주어 is가 동사 fun이 보호란 말이야. 근데 fun이 뭐야 지금? 책의 상태 책이 재밌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보호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I have a long skirt. 나는 가지고 있다 긴 스커트 치마를 가지고 있다. 롱은 여기서 뭐로 쓰이고 있지? 이미 공부했어 수식어에서. 다 얘기했네 그지? 수식어로서 롱이 스커트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용사는 뭐로? 그치 보어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어 수식어인데 명사 수식으로 볼 수 있겠지?
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미를 더해준다는 얘기야. 의미를 추가해준다. 그러니까 스커트인데 어떤 스커트? 긴 스커트. 이렇게. 그래서 나는 긴 치마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형용사는 뭐다? 명사라고 하는 것의 상태나 성질 같은 것을 설명한다.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어나 직접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게 됐죠? 부사. 아까 공부했지? 잠깐. 부사는 어떤 문장 성분에서는 뭐로 쓰였지? 수식어였지. 문장 구성 성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괄호 치는 애들로 보시겠고. 부사는 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수식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인데 뭘 수식하냐면 형용사.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의미를 더해준다는 뜻이야.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very는 무슨 의미? 아주, well은 잘, here은 여기, there은 저기, 그 다음에 hard는 뭐지? 열심히 라는 의미로 쓰여. 그렇게 보면 되겠지?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봅시다. This bag is too small. to는 여기서 무슨 뜻이지? 아주, 너무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가방은 보어로 볼 수 있지. 너무 우선 이제 이 가방은 작다. 근데 2니까 어떻게? 너무 작다. 그럼 여기서 지금 2는 뭘 수식해줘? small을 수식해주지. 이 small이 지금 뭐로 쓰인 거야? 아까 전에 여기에서 분석하면 돼.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 중에서 뭘까? 형용사지. 맞아.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도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아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조금 혼동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거 하나하나씩 잘 공부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다음 봅시다. She studied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다. Hard가 부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거죠. 근데 Hard는 여기서 뭘 수식해줘?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뭘 수식한다? Study. Study는 여기서 뭐지?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 중에서 동사지. 동사를 부사가 수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이 부사고 부사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 여기는 간략하게 나온 거지. 아까 전에 시간부사, 장소부사, 어떤 정도부사, 빈도부사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그것도 공부를 해주면 아, 부사구나.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괄호 치면서 문장 분석은 좀 더 잘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아, 얘가 지금 뭘 수식해주고 있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살표 날려주면서 아,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고 있고 이렇게 의미를 더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자, 전치사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전치사도 분명히 우리가 많은 글들을 해석하면서 많이 봤던 애들이야. 그치? 그치만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at, in, on, for, from, to, of, after, before.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쓰여? 명사 앞에 놓여서 뭐를 나타내지? at은 보통 장소나 시간이지. 보통 장소, 시간, in도 장소, 시간, on도 장소, 시간, 장소나 또는 시간, to 같은 애들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 같은 거, for 같은 애들은 목적,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꼭 기억하시고. 전치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at이야.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명사가 나온다. 아까 전에 공부했었지?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렀었어. 그지? 전치사 다음 for 이었었어. 이게 i가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let's meet at 10 a.m. 10시, 오전 10시에 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겠지. at은 여기서 뭐를 나타내? 시간이지, 시간. 그래서 at 10pm, 요게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문장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괄호를 쳐야 되겠지. 만납시다. 몇 시에? 10시에. 자, 그 다음에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삽니다. in이, 여기서 in이 나타내는 건 뭐지? 장소지, 장소. 서울 명사 이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괄호를 쳐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끝나는 문장으로 보면 되겠지. 나는 서울에 산다. 그러니까 전치사도 우리가 지금 접속사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들을 좀 외워줘야 돼. 아, 얘가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지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지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접속사라고 하는 거. And, or, but, when, because, if, although. 우리가 외웠던 애들 좀 보이지? 자, 우선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뭐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과 말을 이어주는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지. 말과 말을 이어주는 표현인데 특히 요거는 꼭 적자. 특히 뭐랑 뭐를 연결시킨다? 문장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한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nd or but. and는 그리고, or은 또는, but은 그러나, when은 때, because는 뭐뭐 때문에, if는 만약,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주저함 없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만 이거를 한 문장에 적용시켜서 의미 단위를 딱딱딱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He is cool and handsome. cool은 멋진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그는 멋지고 잘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뭐랑 뭐를 연결하고 있다? cool하고 handsome이라고 하는 거. 얘는 주어, 동사, or 보어로 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쿨도 힐을 수식해주고 있고 핸섬도 힐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엄밀히 따지면 앞에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he
is라고 하는 애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표현이 동일하니까 생략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계속 봅시다. Dad likes winter but I don't like winter. 여기서는 but이 그러나 라는 의미로 쓰였고 뭐 어떤 기능으로 쓰였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지.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문장은 우리가 다른 문법 용어로 절이라고 불러. 근데 이 문장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하고 동사를 포함하면 이걸 절이라고 하고 문장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는 어때? Dad likes winter. 여기서 아빠가 겨울 좋아한다. 나는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겨울을 I랑 winter랑 dad하고 winter랑 다르니까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문장과 문장,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but은 문장과 문장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 영어는 중복되는 표현은 그냥 생략을 해봐요. 근데 있다고 쳐줘야 돼. 다음 보면 when I was 10, I liked computer games.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이미 공부했던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은 10, 10. 그러니까 when I was 10. 무슨 의미죠? 내가 어렸을 때. I like computer game. 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다. 여기서도 어때? I was 10. 나의 상태지. 과거인데 내가 10살이었을 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Before. I like computer game. 목적어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시키고 있다. 문장을 연결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좀 쉬우신가요? 살짝 왔다 갔다 하는구나. 감탄사. 감탄사는 솔직하게 그렇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그냥 알아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감탄사는 뭐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감정을. 표현. 요거를 우리가 감탄사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기서 보면 wow, oh, oops, my god 이런 표현들이지. 그래서 wow, you look great. wow는 뭐야? 뭔가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감탄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 오, 이것도 약간 놀랄 때. 옵션은 뭐야? 뭔가 실수했을 때 하는 표현이고, 이것도 뭔가 놀랄 때라는 이제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감탄사는 그렇게 막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알아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팔품사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알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알아봤고.